뭐야?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나오셔가지고 줄 바닥에 내려놓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보호자님이 부르면은 올 수 있게끔 먼저 교육을 하시고요. 산책 나와서 앞으로 가. 네. 처음에 산책 나와서 강아지 흥분지수가 높은 애들은 바로 바닥에다가 내려놓기보다는 일단은 좀 안고 한 1-2분 정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된 강아지들은 지금부터 산책 습관을 잘 길들여 놔야지 나중에 성견이 돼서도 되게 매너 좋고 차분하게 산책을 할 수 있거든요. 보호자님들이 힘들지 않게. 근데 나오자마자 바닥에 내려놓고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같이 띄워주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흥분지수가 되게 높은 강아지로 커나가요. 예, 줄만 내려놓으면 막 우다다 뛰어다니는 자기 멋대로. 근데 그렇게 되면 산책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져서 또 보호자님들이 점차 산책을 피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책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.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했다 싶을 때쯤에는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. 네, 이때는 줄 잡아봐요. 네, 자, 줄 느슨하게 잡으시고요. 자,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 때는 보호자님이 리드해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기보다는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자, 앞으로 가보세요. 또 네, 냄새 맡을 때는 또 기다려줘야 돼요. 네, 강아지 산책의 목적이 후각활동하는, 그러니까 냄새 맡고 예, 마킹하고 예, 에너지 소비하고 움직이면서 에너지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또 해소할 수 있거든요. 예, 자,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걸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쫓아가 주는 거고요. 줄 내려놓고 가보세요. 보호자님도 가보세요. 앞으로 가보세요. 안 걸으려 그럴 때는 네, 그냥 네, 줄을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줄이 당장에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다가오면은 또 옳지 하고 칭찬해주고요. 자, 절로 가볼게요. 또 네, 좀 안전한 데에서 이런 식으로 줄을 내려놓고 또 불러보세요. 그래서 네, 옳지 오면은 또 칭찬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을 잘 쫓아다니는 강아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새끼 때 살짝의 분리불안증을 좀 심어주는 게 좋아요. 자, 저렇게 혼자서 딴 데 간다 하면은 보호자님이 저 뒤로 가보세요. 자, 불러보세요. 거기서 안돼요. 네, 앉아서 부를게요. 네, 불렀을 때 또 오면은 또 칭찬. 옳지, 칭찬. 네, 좋아요. 네, 또 가볼게요. 네, 일어나셔가지고 또 가보세요. 네, 이렇게 냄새 맡을 때 어느 정도 놔둬도 돼요. 네, 근데 자기 혼자 마이웨이로 막 걷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다고 하면은 그냥 두고 가버리세요. 그냥 그럼 알아서 쫓아와요, 당황해서. 예. 그래서 보호자님 반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강아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. 자, 또 불러보세요. 또 불러보세요. 옳지, 칭찬하고요. 항상 이럴 때 먹을 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먹을 거를 주셔도 좋아요. 자, 또 가보세요. 앞으로. 네, 또 불러보세요. 네, 옳지, 좋아요. 자, 이제 줄 잡아볼게요. 훈련사님이 줄 잡아보세요. 네, 자,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면은 자기 혼자서 막 마이웨이로 걸게 된다는 거죠, 줄을 잡았을 때는. 네, 자, 가볼게요. 줄을 잡는 거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강아지가 그걸 벗어나려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애들도 있거든요. 네, 근데 얘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나오셔가지고 줄 바닥에 내려놓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보호자님이 부르면은 올 수 있게끔 먼저 교육을 하시고요. 두 번째로는 산책 리드줄을 걸어놓으신 상태에서 보호자님이 줄 잡으시고요. 이때는 강아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두세요. 흥분만 하지 않는다면, 흥분하고 앞질러 가지 않는다면은 냄새 맡는 거 그냥 다 허락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를 막 입에다가 물었을 때 보호자님들은 보통 막 뺏으려고 그러거든요, 억지로. 그렇게 되면은 더 뺏기기 싫어서 삼켜버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게 아닌 이상은 뭐 입에 넣었을 때 억지로 뺏지 마시고 충분히 탐색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. 그러다 보면 탐색하고 퇴 뱉어요, 먹는 게 아니라면은. 네,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 네. 자, 좋아요. 이렇게 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또 쫓아가 주는 거예요. 네, 냄새 맡는 거는 계속 끝까지 꼭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산책의 목적이 냄새 맡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간다 하면은 그때 쉿 하고 살짝 당기는 거예요. 쉿, 네, 쉿 당겨. 네, 네. 그리고 보호자님을 쳐다볼 수 있게 다시요. 쉿, 네, 네. 쳐다보면 옳지 칭찬하고요. 네, 좋아요. 또 가볼게요. 네, 또 이렇게 당기죠.
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. 보호자님이랑 네, 했을 맞아요. 때는 이때에는 절대 걸어주시면 안 돼요. 따라가주면 안 돼요. 땡길 때는 네. 네. 네 이런 식으로 땡길 때는 따라가주면 안 되고 반대로 갈게요. 네 반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. 또 네 옳지 옳지 계속 칭찬해 줘야 되고요. 자 이렇게 또 앞으로 갔다 또 반대로 네 옳지 네. 강아지가 줄을 땡기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가면서 예, 산책 훈련 연습을 해줘야 돼요. 땡기면은 반대로 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. 네, 또 가보세요. 네, 자, 또 줄 땡길라 그러죠? 반대로. 네, 좋아요. 이제 줄 느슨하게. 네, 자, 멈추면서 쉿 소리 내볼게요. 네, 이러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. 강아지가 또 반대로 가볼게요. 네, 가자 하면서 칭찬하면서. 네, 좋아요. 천천히 갈게요. 천천히, 천천히. 쉿.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씻소리가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고 보호자님을 날 쳐다봐 이런 신호로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. 네, 또 가볼게요. 옳지. 자 멈출게요. 쉿. 네, 또 쳐다보죠. 옳지. 앉아서 칭찬해 줄게요. 옳지. 좋아요. 네,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 옆에서 되게 잘 따라다녀요. 강아지가. 또 가볼게요. 네, 또 가보세요. 일어나서. 네, 가자. 옳지. 자 좋아요. 네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. 쉿. 네 이런 식으로 옳지. 아까 전에처럼 자유롭게 뭐 냄새 맡고 뭐 이러는 거 다 좋아요. 근데 딱 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 옆에서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자꾸 네. 산책할 때 집을 네. 가고 여 안에서는 집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. 네 새끼 때는 아직까지 이 환경에 적응을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 공간이 무조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. 예, 자극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두려워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맞아요. 대부분. 네.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요. 그냥, 네. 그냥 이 네. 안에서도 이렇게 그냥. 네, 좋아요. 네. 네. 그냥 따라가줘도 돼요, 사실. 예. 그리고 산책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, 새끼 때는. 15분 정도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